국회의원 후보자 방송 토론회 소식입니다. 수원 권선동과 영통구를 지역구로 하는 수원 무선거구에선 군공항 이전과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화두에 오른 건 코로나19 경제 대책입니다. 후보들은 모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파장이 심각하다며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실업자의 발생을 막아서 소비 기반과 생산 기반을 동시에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도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과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빨리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규제 혁파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의 핵심은 당장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현역 후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며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펼쳤고 후보님께서는 19대 때 또 20대 때 21대까지 군공항 이전을 계속 주장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과 화성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의원들이고 후보들이고 시장들인데 도저히 당내에서 이것조차 정리가 안 되면 여당 후보는 새로운 정책으로 군공항 이전을 이뤄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민군 복합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함께 이전하면 그것이 수도권 2,500만의 그 교통 편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야 3명의 후보들은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도 내놨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 70년 된 양당의 기득권과 낡은 정치를 교체해 주십시오. 지역의 이제 소소한 지역 개발 공약보다는 지역 시민들의 삶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이고 좀 근본적인 변화를 정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심정으로 이번 총선에 나섰습니다.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늘 수원 시민과 함께 해온 든든한 이웃 저 김진표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앞으로 4년 동안도 더 낮은 자세로 군 비행장 이전을 문제를 뿐만 아니라 권선 지서 문제 권선도선 문제, 또 체육관, 문화관, 복지센터를 짓는 문제까지 지역민들과 함께하면서 풀고자 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저 박재순과 앞으로 미래. 티브로드 뉴스 김효진입니다.